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지입니다. 자,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실기 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이번에는 이전력 개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력 개법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답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제가 증명식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요거 관련된 문제의 주의사항을 한 세 문제 정도로 제가 지금 추렸어요. 그래서 세 문제 정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답으로 선택을 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력 개법이라고 이제 하는 거를 먼저 가려면 전력 측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한전에서 제가 보통 이제 전기기사 그 전력공학 시리즈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한 적도 있지만 PTCT 얘기입니다. PTCT. 자, 전력 이제 간단하게만 할게요. 전력을 갖다가 우리 수용가에다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계약을 맺죠. 일반적으로 용량 100kW 기준은 저압 수용가. 저압 수용가는 일단 220V로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 용량값이 100kW를 넘게 되면은 고압 수용가라고 이제 부르고, 수전 계약 용량에 따라서 공급되는 전압값이 달라요. 3300, 6600, 22900, 뭐 66, 154, 34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여기 수용가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선로 라인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여기로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용가 한 세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용량을 3kW로 잡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전력을 갖다가 쓴다라고 한다면 일단 두 가지가 되겠죠. 먼저 여기가 단상이라고 한다면, 단상이라고 한다면 VI 코사인 세타를 기준으로 사용할 것이고, 만약 이 수용가가 3상이라고 한다면 얘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만큼의 전력값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요놈과 요놈에서 얼마만큼 전기를 쓰는지 알아야 한전에서 요금을 부과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전력량계가 반드시 필요하더라. 전력량계가 반드시 필요하더라. 그래서 뭐 전화코일, 전류코일 요렇게 이제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가능할 때 보통 여기에서는 실제로 쓰는 값이다. 그래서 여기를 true, 참값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참값.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값과 이 계기가 측정하는 값, 이걸 전력량계라고 하죠. 이 계기가 측정하는 값을 보통 measurement, 측정값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실제로 쓰는 것과 측정하는 값이 항상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값은 요 값을 기준으로 하고, 요 측정값을 기준으로 할 때 사용하는 식이 있어요. 사용하는 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얘만 쓰는 거예요. 전력량계만. 전력량계만 갖다가 쓰는 거. 단독계기. 단독계기. 자, 근데 여기에서 전류값이 큰 거예요. 전류값이 크면 여기에다가 뭐를 갖다가 설치하느냐? 변류기를 설치하죠. CT. 그래서 CT가 설치가 됐을 때, 단독계기 CT가 설치가 됐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PT가 들어가는 거죠. PT는 전압값이 높을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압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CT가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돼. 즉 PT CT가 들어갈 때. 그래서 이 세 개를 갖다가 어떻게 결선하느냐, 이거를 우리는 표준결선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단상일 때, 삼상일 때,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죠. 뭐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 이건 뭐 그냥 저희 교재인데,
교재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좀 가까이 될까요? 아, 그럼 초점이 안 맞나? 그래서 단독 계기일 때, 그 다음에 CT를 썼을 때, PT를 썼을 때, 뭐 이런 이제 그림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열심히 그려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저희 책에는 삼상삼선식과 단상삼선식이 이제 쭉 이제 있는데, 얘는 2006년도 내성규정부터는 없어졌기 때문에 보통은 단상일 때와, 단상 이선식 기준일 때와, 삼상, 기준일 때, 삼상 사선식 기준일 때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제 그려주는 거, 요런 것들만 조금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계속 이제 볼게요. 자, 지금 요렇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값은, 여기에 내가 얼마만큼 전력을 갖다가 쓰느냐는 요 식을 가지고 이제 하면 되지만, 요 측정값, 요 놈을 갖다가 계산하는 또 식이 이제 있는 거죠. 요 계산하는 거. 그래서 요 계산하는 전력식을 어떻게 쓰냐면, 보통 KT, KT 1000R에 R에 시간 2400.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아, 3600. 죄송합니다. 3600. 요렇게 표시를 해요. 보통 이제 K는 계기 정수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T는 시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요 3600은 요 시간을, 얘가 이제 보통 아워의 단위를 쓰기 때문에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그래서 3600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3600이 붙는 거예요. R은 이제 회전수고요. 자, 이거는 단독 계기일 때. 단독 계기일 때. 자, 그럼 CT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CT가 들어가면 여기에 CTB가 들어가는데 여기를 1차 측, 2차 측 이렇게 써요. 요게 CTB야. 이게 CT만 들어갔을 때. 자, 아까 전에 다시 얘기합니다. 요 놈을 가지고 할 때 단독 계기 있다라고 했고요. 여기 CT가 붙으면 CT에 대한 결선이 있다라고 했고, PT, CT가 들어가는 거 있다라고 했죠. 그죠? 세 가지였죠. 자, 단독 계기일 때는 요식만 쓰는 거고요. CT가 들어가면 요식에다가 요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PT도 들어가면, PT가 들어가면 무조건 CT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도 쓰고 얘도 쓰는 거지. 요렇게. 요게 PTB. 자, 그 다음 하나 더. PTB와 CTB 두 개를 한 거를 승률이라고 불러요. 승률.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화면 밖으로 나가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이 값이 뭐하고 같아야 된다? 이것과 같아야 된다. 요것과 같다. 단상이 이거면 이거, 삼상이 이거면, 삼상이라고 주어지면 이거, 요 식이 이것과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이 상황이. 그래서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베이스 깐 거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 깐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전력 계법 한번 시작해 보죠. 이전력계법을 제가 설명하면서 의문점이 드는 부분 세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세 가지를. 자, 먼저 이전력계법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죠. 보통 제가 실제 수업을 할 때는 칠판을 전체적으로 다 써요. 전체적으로 다 쓰는데, 우리 동영상에 갖다가 지금 촬영을 할 때는 칠판을 제한적으로 좀 쓰기 때문에,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좀 얘네들을 좀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좀 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요. 꼭 이 그리는 문제 있죠, 이거.
그리는 문제에서 동그라미 그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콤봉 찍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세요 그냥 하시고요. 자 만약에 내가 전압을 알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병렬로 걸고 전류의 값을 알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전류계를 걸죠. 자 이때 여기를 1, 2, 3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전력량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단상 전력계. 그리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삼상 전력을 측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전력계법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자, 먼저 여기 아래쪽에다가 그냥 쭉 이전력계법 관련된 식을 적으면 돼요. 유효전력은 P1 플러스 P2, 무효전력은 루트 3 P2 마이너스 P1, 그 다음에 뭐 피상전력은 S는 뭐 이렇게 쭉 이제 식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건 제일 마지막에 쓸게요. 제일 마지막에 쓸 거고요. 자, 먼저 이전력계법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먼저 요거는 단상이에요. 이것도 단상이고요. 자, 여기를 1번 라인에 있고 여기는 3번 라인에 있으니까 여기를 P1. 단상은 VI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조금 제가 띄웠죠. 뭘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3번 라인에 있지만 두 번째 전력계니까 여기를 P2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VI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놈은 전압 코일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 그리고 요놈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요놈은 전류 코일을 얘기합니다. 요놈과 요놈입니다. 자, 그러면 전압 코일 먼저 갑니다. 1번에서 2번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2라고 적어요. 3번 라인에서 2번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3,2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 1번에서 전류 코일이 지나기 때문에 여기는 I1이라고 적고요. 여기는 3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I3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이전력계법을 갖다가 이렇게 기호를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위상만 우리가 표시하면 돼요. 위상. 자, 근데 이제 요 위상을 갖다가 표시하기 전에 우리 삼상평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상평형. 자, 얘는 좀 짧게 그릴게요. 짧게 그릴게요. 여기다 그릴까요? 이전력계법 요거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화면으로 좀 나갈 거예요. 자, 우리가 삼상평형이라고 하면 각상의 크기는 같고 위상이 몇 도? 120도로 퍼펙트한 것. 이걸 삼상평형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삼상평형을 벡터도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면 여기를 V1, 요거를 V2, 요거를 V3라고 할 때 요걸 V3라고 할 때 V12 선간전압, V23 선간전압, V31 선간전압. 그러면 얘는 V1 플러스 V2, 요놈은 V2 플러스 V3, 요놈은 V3 플러스 V1이 되는 거고 얘네들을 기준으로 얘네들은 반대 벡터다 라고 해서 V1 마이너스 V2, V2 마이너스 V3, V3 마이너스 V1이라고 쓰는 게 삼상평형 벡터죠.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V2니까 마이너스 V2, 그럼 여기가 60도죠? 요놈하고 요놈하고 합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 이게 V12야. V12. 자, 그 다음에 V1에 따른 전류. I1. 이게 I1이지. 그러면 V12 요놈은 요거 30도에 요거 세타가 돼서 30 플러스 세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삼상평형은. 자, 전류 먼저 다 표시하겠습니다. I1, I2, I3. 각도 모르니까 다 세타. 다 세타. 자, 그 다음 이제 바로 갈게요. 요겁니다. 마이너스 V3. 그럼 얘는 요렇게고요. 요거하고 요놈하고 합쳐. 이게 V23야. 요게 30도. 요거 세타. 그래서 요거 합치면 30 플러스 세타.
마찬가지 요겁니다. 마이너스 V1 요게 마이너스 V1 그리고 요놈하고 요놈하고 합쳐. 그래서 요렇게 연결되는 거 이게 V3-1 요거 세타 아 죄송합니다. 요거 30도 요거 세타 그래서 요거 합치면 30 플러스 세타. 자 이게 무슨 그림이라고요? 평형 그림이라고요. 삼상평형. 이게 삼상평형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30 플러스 세타 30 플러스 세타 30 플러스 세타 요렇게 평형일 때 유효전력 P는 유효전력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무효전력 Q는 루트 3 VI 사인 세타 피상전력은 루트 3 VI라고 하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평형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전력 개법을 보죠. 이전력 개법. 자 이전력 개법 갑니다. 삼상 벡터 V1 V2 V3 V3 자 그러면 지금 V1,2죠 그럼 V1 플러스 V2고 벡터로 하면 V1 마이너스 V2죠 요건 V3,2 그럼 얘는 V3 플러스 V2 벡터로 하면 V3 마이너스 V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부터 갈게요. 요놈부터 갑니다. 마이너스 V2 요놈하고 요놈하고 합치래요. 요게 V12 이 각도는 30도 이때 전류는 I1 I3가 되겠지. 얘가 I3가 되겠지. 요거요 요거 요거하고 요거. 자 그러면 여기에 각도는 세타죠. 그러면 얘는 30 플러스 세타예요. 30 플러스 세타. 자 그 다음 갑니다. 요놈이에요. 마이너스 V2 요거죠. V3 이 두 개를 더해. 그럼 얘하고 얘하고 더하는 거죠. 그림이 조금 삐딱해졌네요. 이게 V3-2 그러면 여기의 각도가 30도 여기의 각도가 세타 근데 안에 있죠. 30도 안에 있죠. 그래서 요거를 쓸 때는 뭐라고 쓰느냐 3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쓰는 거야. 즉 P1은 요 세타 각이 전압과 전류가 30 플러스 세타의 위상차를 갖고 P2는 전압과 전류가 30 마이너스 세타의 위상차를 갖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화두를 던질게요. 생각은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평형이죠. 평형은 30 플러스 세타 30 플러스 세타 30 플러스 세타 이해 보세요. 이전력 개법 30 플러스 세타 30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얘가 평형이에요? 불평형이죠. 애초에 이전력 개법은 초반부터 설정값부터 자체가 평형이 아니야. 불평형이죠. 불평형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용을 하면 평형일 때 사용하는 유효전력식, 무효전력식, 피상전력식과 똑같이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게 평형이라는 거고 이건 불평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들을 이제 풀다가 보면 어떤 책들이 이런 게 있어요. 평형일 때는 이 식을 쓰고 불평형일 때 또는 이전력 개법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식을 써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전력 개법은 지금 벡터를 보신 것처럼 애초에 설정 자체가 불평형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평형이라고 써져 있다라고 해서 평형을 갖다가 사용하는 루트 3 VI 아니면 뭐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아니면 뭐 루트 3 사인 이걸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증명식을 일단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기 위해서. 물론 그 방법이 편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세요. 뭐 제가 뭐라고 하겠어. 그거 쓰겠다는데.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지금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벡터를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증명식입니다. 이거는 평형이고 이거는 불평형인데 어떻게 그러면 식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지금부터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 볼게요. 자, 이 지금부터는 제가 증명식을 갖다가 쭉 적을 건데 이거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증명하라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제가 마지막에 혹시 이거 증명식 귀찮으신 분들은 마지막에 제가 정리하는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두 가지예요. 두 가지니까 일단 잘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 첫 번째 유효전력은 P1 플러스 P2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효전력은 이따가 다시 써드릴 거예요. 다 지우고 다시 써드릴 거예요. 루트 3 P2 마이너스 P1 그 다음에 세 번째 피상전력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제곱제곱한 것과 같다. 또는 요식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요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2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라고 하는 결과식이 나오게 됩니다. 얘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역률 코사인 세타 그러면 S분의 P하면 되죠. 자, 이게 이전력 개법 기본식인데 우리 평형일 때 사용하는 전력식이 이렇게 되죠. 유효전력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그죠? 무효전력은 루트 3 VI 사인 세타 피상전력은 루트 3 VI를 쓰죠. 그러니까 이건 이 내용이에요.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나오는 결과값은 같다.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나오는 결과값은 같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나오는 결과값은 같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면 얘하고 얘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되면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건 당연한 거니까 요게 되는 거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증명식 귀찮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쭉 넘기세요. 지금 이쪽이죠? 쭉 넘기세요. 이 부분은 넘기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거는 기본은 좀 몇 가지는 좀 지워놓을게요. 요 두 개만 일단 놔두고 자, 아까 전에 우리 앞에 영상에서 P1은 VI 코사인의 30 플러스 세타 P2는 VI 코사인의 30 마이너스 세타라고 이제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식 중에 백악공식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건 이제 수학 정석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에다가 백악공식 치면 막 쫙 나와.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코사인의 a 플러스 b 플러스 코사인의 a 마이너스 b는 이 코사인의 a 코사인의 세타 A의 코사인 세타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A-B- 코사인의 A+B는 이 사인의 A 사인의 세타 세타라고 그냥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바로 B라고 쓰죠. 그냥 A라고 제가 처음에 이제 설정을 했으니까 그냥 B라고 쓰죠. 그대로 우리가 할 때 어차피 세타로 나오거든요. 그냥 B라고 쓸게요. 요렇게 되어 있는 게 백악공식이에요.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유효전력입니다. 유효전력. 유효전력은 두 개 더 하는 거잖아요. P1 플러스 P2. 두 개 더 하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더 하는 거니까 그냥 빠르게 쓸게요. VI 코사인의 30 플러스 세타.
플러스 VI 코사인의 30 마이너스 세타를 얘기를 하고 VI, VI 공통함수 있으니까 묶어요. 그러면 얘는 VI의 코사인의 30 플러스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30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고 요거 가만히 보시면 요식이야 요식. A, B. 그러니까 30에 해당하는 게 A, 세타에 해당하는 게 B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쭉 나열하면 백악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E, 코사인의 A에 해당하는 거 30, 그 다음에 코사인의 B에 해당하는 거 세타.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면 요거 두 개 이렇게 약분되면 루트 3만 남죠? 루트 3을 앞으로 빼내면, 루트 3, 그대로 내려와요. VI, 뒤에 거 그대로입니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이식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식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력 개법, 유효전력 구할 때 그냥 막 더하면 그냥 나오는 거야, 바로. 자, 이게 유효전력 계산하는 식이에요. 그럼 무효전력은 어떻게 되냐? 자, 루트 3 P2 마이너스 P1이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자, 일단 루트 3을 뺄게요. 요거 일단 빼겠습니다. 제가 화면 밖으로 나가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지 말고 그냥 지울게요. 너무 좁아 여기가. 너무 좁아. 지울게요. 뭐 어차피 이건 증명식이니까.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자, 두 번째 무효전력 갑니다. 원래는 루트 3 요거에 의해서 P2 마이너스 P1인데 자 루트 3 일단 뺄게요. 이건 잠깐 뺄게요. 이걸 뺍니다. 요거만 할게요. 요거만. 그러면 P2는 요거죠. P2는 요거에 의해서 VI 코사인의 30 마이너스 세타 빼기 P1 VI 코사인의 30 플러스 세타 VI 묶어요. 공통함수 VI 딱 묶으면 나머지 코사인의 30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의 30 플러스 세타. 따라서 요식은 요거잖아요. 요거. 백악공식. 그러면 요놈은 E 사인의 A에 해당하는 거 30도 사인의 B에 해당하는 거 세타 사인 30도 계산기 누르면 이거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요거 두 개 약분되죠? 그러면 무효전력은 요거 VI 그대로 오고 약분돼서 없어졌고 얘만 남았잖아. 사인 세타. 그러면 원래 우리 무효전력식에서는 루트 3 VI 사인 세타잖아. 그래서 루트 3이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여기서 질문. 만약 필기는 상관없어. 필기는 어차피 1, 2, 3, 4에서 그냥 찍으면 돼. 근데 실기는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만약 이 두 개가 바뀌었어. 제가 여기다 다시 쓸게요. 무효전력식을 루트 3, P1-P2라고 쓴 거야. P1-P2. 그러면 이건 되느냐? 실기에선 절대로 안 돼. 실기에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P1하고 P2, 즉 P1에 대한 이식, P2에 대한 이식, 그럼 이식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은 없어. 백악공식.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식은 없어요. 즉 증명이 안 돼. 증명이 안 돼. 그래서 필기에서는 어차피 이걸로 계산하냐 이걸로 계산하냐 마이너스냐 플러스 차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실기에서는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증명 자체가 안 되는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무조건 틀리게 하는 거야. 무조건 틀리게 하는 거야.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근데 꼭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꼭 그런 두신 분도 있어. 아유 그래도 뭐 필기에서도 이렇게 써도 했는데 그냥 쓰면 안 돼요? 꼭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어. 그냥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력갈법 관련된 식 중 첫 번째, 절대 이거 쓰면 안 돼요.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그래야 딱 떨어지거든, 증명이. 이해됐죠? 그 다음, 두 번째. 피상전력식이에요. 이건 앞에서 얘기했죠? 자, 피상전력 S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P의 값 집어넣고 Q의 값 집어넣으면 얘가 2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 공식의 그 식에 의해서 딱 떨어지는 증명식이야.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루트 3 VI를 쓰면 안 되냐? 어차피 이거는 유효전력 그식이고 이거는 무효전력 그식이니까 그냥 이거 쓰면 안 되냐? 문제 보니까 전압과 전류가 또 있어. 근데 원칙은 이거예요. 원칙은 이걸로 계산하나 이걸로 계산하나 근사치, 소수점 자리의 차이이어야 돼요. 원래는 같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제관들이 문제에다가 손을 대는 거야. 제가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전압이 200V예요. 근데 이거를 220으로 바꾸는 거야. 문제 변형시키겠다고. 그러면 220V로 바꾸면 이걸로 계산했을 때와 이걸로 계산했을 때가 당연히 다르겠지. 그죠? 당연히 다르겠죠. 이거는 원래 문제 오류예요, 이거. 문제 오류인데 우리는 일단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선택해야 돼. 근데 그 선택을 평형일 때는 이 식을 쓰고 뭐 평형이란 말이 없고 이전력 해법이라면 이거일 때는 이 식 이거 아니다 이거야. 이거 아니다. 무조건 이걸로 하세요. 이건 증명식으로 딱 떨어지잖아 지금.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 항상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아유 그래도 이게 편한데 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절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요거 이제 그냥 맛보기 문제 한 세 문제 정도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 문제를 제가 준비를 한 세 문제 정도를 했는데 한글로 준비를 했더니 영상에서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빠른 시간 안에 다른 PPT라든가 뭐 이런 걸로 다시 준비를 해서 문제를 갖다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앞에서 얘기한 거 다시 한번 결론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이전력계법에서 유효전력은 P1 플러스 P2 뭐 저자에 따라서 유효전력의 단위가 와트니까 이거를 W1, W2로 적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무효전력이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무효전력 Q는 루트 3 P2 마이너스 P1 절대로 이거 두 개 바뀌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피상전력입니다. 피상전력 S는 유효전력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요식을 여기다 넣고 요식을 여기다가 넣으면 쭉 정리를 하면 2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로 나오게 된다. 자, 원칙은 이거를 써도 값이 같아야 된다. 근데 출제자가 이거 전압이나 전류를 탁 건드리면 이거하고 답이 틀려요. 원칙은 뭐가 맞다? 이게 맞아. 이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피상전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역률입니다. S분의 P.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 주는 게 이전력계법 식이다라는 거. 그래서 좀 문제 풀면서 제가 몇 가지를 조금 더 소개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한글로는 저희가 이제 빔 프로젝트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한글로는
이 영상이 좀 안 보이더라고. 흐릿하게만 나오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정리하고 제가 문제는 뭐 따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실기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